네, 미심쩍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신 명목상의 계약, 아프리카 육상연맹과 삼성 아프리카 법인의 후원금 계약이 실제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팀이 그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아프리카 세네갈에 다녀왔습니다. 강청환 기자입니다. 세네갈 다카르에 있는 아프리카 육상연맹 본부. 메종 라민디악, 즉 라민디악의 집이라는 문패를 달고 있었습니다. In front of the house, Mejong Lamindiak. This building was inaugurated in 2007. We gave the name to Lamindiak because Lamindiak was president of this confederation. 라민 파티 아프리카 육상연맹 사무총장을 만나 삼성과 후원 계약을 맺은 사실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We was in partnership with Samsung some years back. But this partnership was very successful and we was very happy with this partnership. 파티 총장은 그러나 후원금 액수와 사용처는 국제 육상연맹이 주관한 거라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May I don't have any amounts. This program was managed by the IAF. 또 아프리카 육상연맹에 대한 삼성의 후원은 2010년과 2011년 아프리카 주니어 챔피언십이라고 밝혔습니다. 파파디악이 9월 황성수 당시 삼성전자 상무에게 제안한 후원 항목 가운데 하나와 일치합니다. 세네갈 현지에 삼성 법인을 찾았습니다. 여기서도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한 번도 저한테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은 뭐 본사나 아니면 어느 팀에서도 저한테 연락을 취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죠. 삼성 본사 측은 아프리카 육상연맹과 2011년 후원 계약에 관한 질문에 미주, 중남미, 아프리카, 유럽 등 여러 국가의 체육단체와 후원 계약을 맺었다는 포괄적 대답을 내놨습니다. 아프리카 육상연맹에 대한 삼성전자의 후원은 취재로 확인된 계약 시기나 후원 기간 등에 비춰볼 때 파파디악이 요구한 로비 자금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세네갈 다카르에서 SBS 강청환입니다.